네, 12시 51분 여기 북한산 국립공원 정릉 탐방 지원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. 대성문 3km, 보곡문 2.5km. 3km인데요.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중간에 좀 사정이 있어서 다른 일 좀 하느라고 한 20분 이상 다른 일을 좀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. 여기가 이제 정릉 탐방 지원센터인데요. 아, 여기 지붕에 빼짱이 있네. 지붕에 특색이 있네요. 이제 보니까 그동안 지나면서도 이거 보지 못했는데 조금 이제 자연 친화적인 뭐 건물로서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. 자, 청수동 앞문이 저기 멀리에 있는데 요 계곡을 청수계곡이라고도 하는 말입니다. 청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6시간 조금 더 걸렸는데 이제 그거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어느 정도에 갖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. 대략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정릉에 도착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레귤러 등반인데요. 등반은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. 이 정도면 뭐 스탠다드하게 크게 무리 없이 스탠다드하게 잘 왔다. 그 비봉능선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고 이제 그다음에 그 삼거리에서 청수동 한번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 올라가는 게 이제 두 군데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난관 코스인데요. 뭐 요즘까지 뭐 하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익숙해져 가지고 그 각 구간을 통과하는 고통이랄까? 그런 게 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좀 알면서 가니까 그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. 자, 이렇게 해서 제26차 북한산 탐방을 이렇게 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이제 또 빨리 마무리하고 가서 뭐 일을 하든지 해야죠. 이상입니다.